사실 코트형 주력은 이렇게 입하고 낭낭하게 타는 거임. 오히려 좋아. 조긴타. 여보세요? 아, 유진아, 그 단톡에 네. 초대 좀 해줘 봐봐. 아, 네. 카톡 좀 봐줘. 어? 네. 단톡 있어. 단톡 있는데 나는 이제 디코로만 나는 이제 디코로만 소통을 했고. 어. 디코나 단톡이나. 코스트콜 달덤 조건 본부 다 모이겠노. 리에리가 소연이야. 노엠프로 바꾸시죠, 형님. 랄프는 방송국 공지 지우고, 어, 방송국 공지 지우고, 그러고, 저, 월드컵 끝날 때 공지 올리자, 그냥. 그게 맞겠다, 어. 다 모이면은 족구도 좀 불러볼게, 예. 홍명보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맞지. 다슬이는 이 시간이 자는 시간이야? 다 못 모여도 괜찮아. 일단 뭐 어? 단비, 아리엘, 감성유진 뭐 이 정도만 모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 너무 스윗하노. 안 오면 자르고 새로 받아서 새 출발 기억이야. 고데기 사이를 미리잉 울리면 자고 있어도 방탄 차고 뛰나가는데 도리 이것을. 그러니까 말이야. 씨발 롤 체중이었고 유선이도 롤 중이라고. 어 단비는 뭐 할머니 댁 강아지 뭐 어쩌고저쩌고 저기 하고 있고. 어 와 아 유진이 왔네 일단. 어. 어, 유진아. 네. 어. 잘 들리지? 네. 들리시나요? 어. 좆바 같네. 유선이 왔네. 어지러지라다 그조이. 아니, 얘들아. 네. 그 술 먹방 이후로 다들 행보를 보니까 방송도 안 키고 뭐 다 한량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일단 유진이는 개인 저 뭐 이사한다고 그러지 네. 치고 유선이도 방송 안 했더만 거의. 어, 좀 전에 했는데요? 좀 전에 했어요? 네. 근데 왜 없지? 아, 내가 유선이 안 쳐봤구나. 아, 그래, 그래. 아이, 저기, 미안. 아니, 다른 애들 몇 명 보다가, 한 세 명 보니까 세 명이 다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유선이는 내가, 저, 아, 다 뻔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아니, 유선이는 몇 시에 방송했어? 저 아까 9시인가 그쯤 했어요. 9시에? 캠방 한 거야, 집에서?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뭐, 지금 너 좀. 에코 뭐야? 아 이거 이거 나 저 이어폰 낄게 잠깐만. 아. 코트 코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생성까지 30초였습니다. 누가 롤 하는 중인가 지금? 롤 하는 소리가 들리지? 제가 탈출을 못해가지고 지금. 아. 뭐라면서 디코를? 오케이. 아, 잘 들리지? 네. 어. 아니 근데 이거는 유선이가 롤 한다 그래가지고 유선이 잘못은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얼이도 안 돼. 새 멤버 받아라. 근데 정해진 시간도 없었었는데. 뭐. 그렇지. 근데 그게 그거를 누가 공지를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다. 리엘이 잠깐만. 리엘이도 들어오면은 얘기를 좀 합시다. 예. 도준이도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예. 탈주는 무개념 이응지 의디지 키우키우 유선아 이왕 시작한 거 이겨라. 아 유선이 몇 시에 자는데 원래? 저 한 3시쯤? 아 새벽 3시 방송하고 행복로 중이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오늘 철거 방송 봤어? 아까
조금 자가지고. 어. 그 잠시하잖아. 너 랭겜이야? 네. 방송이 15분 설에 나오면 300개. 유진아. 네. 아까 그 얘기가 나왔어. 어떤 얘기요? 그 굳이 나이가 많고 노래를 제일 잘한다는 이유로 리더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왜냐면은 사실 이게 삐걱거렸던 게 어쨌건 너는 너가 스스로 봤을 때 네가 약간 리더십 있다고 생각해? 저는 없진 않은데 지금 솔직히 이사 때문에 약간 애들을 제가 있는 상태에서 모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그래 이제 얘기가 나오네. 네, 제가 뭘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할래 이랬는데 아니 그럼 이거 하면은 어 우리 뭐 어차피 언제 모이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네. 그런 애들을 얘기를 해줘야지 일러야지. 어 일러서 얘기를 해야 어 뭐라고 얘기라도 하지 않을까? 난 사실 이혜리가 그래.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내가 봐도 지금 저 문제가 이렇게 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나갈까요, 제가? 당연하지. 당연하지, 유진아. 나 그 상황을 다 보진 않았어도 대충 네. 맥락만 보자면 네. 어쨌건 유진이가 방송을 켜가지고 일단 내가 이제 전달을 했어. 위에다가 유진이 네. 필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그 시간에 방송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네. 어? 모여가지고 좀 저기 해라 했더니 이제 너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애들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뭐 네. 세팅도 안 돼 있는 애들도 있고 단비가 그랬었고 어? 네. 다 어수선하고 뭔가 중심점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보니까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리엘이도 방송 키고 있었는데 리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들이 얘기하고 약간 그 당시 어쨌건 조금 인심이 안 좋았으니까 지금도 썩 좋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네. 그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리엘이한테 얘기를 막 하고 그런 분란 그런 어떤 저 내부 분열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저 리엘이는 계속 그걸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네.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였다고 나는 생각을 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유진이가 그 당시 이제 막 500달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리엘이한테 어그로 끌려가지고 리엘이는 이제 신나가지고 칼춤 추면서 지금 안 그래도 어 수장이 약간 맛이 가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어쨌건 자기가 새벽에 미안하다고라도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어 칼춤 추고 이렇게 해놓고. 그때 따리수가 유진이가 500달이 봤는데 어? 리엘이가 2,300달인가 딱 되니까 유진이 너도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괜히 얘기했다가 지금 리엘이 민심 너무 좋은데 아 씨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맞아요. 어줍지 않게 그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된 거야. 정확해요. 바로 그거였어요. 팀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팀을 위해서 가는 맛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 나도 이제 유진이가 리더십이 1도 없는 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아, 아 그 전마 지금 왜 안 오는 거야 리엘이는? 지금 롤 하고 있대요. 근데 원래 롤을 제가 안 해서 그런데 롤 중간에 못 끝나요 원래? 근데 중간에 끊으면 끄면은 페널티 먹어. 아, 페널티 먹어. 아이들 금지돼요. 맞아. 오케이 나 롤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예정돼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보이겠지? 이 시간에 롤 하는 거 자체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절망스럽게 느껴지긴 해도 나는 그거를 이해한다 이거야. 아니 뭐 정해진 건 아니었잖아 오늘 이렇게 모이는 네. 게. 그러니까 나는 아까 족구 방송을 보고 나니까 씨발 그냥 좀 뭔가 그리고 나 이제 어제 난 방송 쉬었거든. 몸이 아파갖고. 근데 이제 그때도 전화하면서 계속 서로 소통을 했단 말이야. 어떤 컨텐츠를 해야 좋을까, 뭘 해야 좋을까 이러면서 그런 이제 조겐터를 키우기 위해서 스토리와 몰입감이 좀 있기를 바래서. 근데 뭐 지금
전혀 다들 이게 뭐 모이지 않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 둘이서 너네 얘기를 좀 많이 했어. 너네 욕을 좀 했어. 사실 왜냐면은 의욕도 없어 보이고 어? 이게 오디션으로 뽑는 사람들이랑 내정해주는 사람들이랑 다르다. 어. 뽑아놓고 이게 지금 뽑히고 그랬으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어떤 명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아갈 그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의욕적으로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어쨌건 새로운 그림을 위해서 이렇게 뽑아놨으면 내가 해야 될 게 정확하게 뭘지라는 생각을, 오다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 난 니네가 그때 이제 술 먹고 했으면 이제 얼굴도 튀었고 서로 말도 편하게 하고 그날 방송 잘했으니까 이제 좀 같이 좀 저 모여서 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지. 근데 이 중에 내가 봤을 땐 미꾸라지가 있어. 그게 누군 줄 알아? 누구예요? 아리엘이야. 어? 도준이가 그랬다며. 그, 야, 그 단톡에서 얘기했던 거 있지? 네네. 어. 단톡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 그 아, 우리 모여서 연습하는 거. 모여서 연습하는 거. 네. 그 거기다가 이제 어 너는 소심하게 좋아요 눌렀고 거기다가 네. 어. 뭐 모이자면은 모이는 거고 뭐 난 너희들은 어때? 약간 이런 느낌이고. 리엘이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 날 뭐 할 거 뭐 미션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그냥 모이죠. 어. 네, 선생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어, 그래. 이게 리엘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스리도 이렇게 뭔가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어. 아, 근데 우리 아직 너무 급한 것 같아. 이러면서 약간 빼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을 때 뭐 유선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답을 잘 안 해서 조용해서 그리고 담비는 없었고 그때 어떻게 보면 리엘이랑 저랑 다스리 이렇게 셋이서 거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계속 하자고는 했는데 얘네가 뭐 아니 우리 뭐 나중에 어 말이 나오면 해야지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어, 우리끼리에서 연명과 뭐가 있어. 아니 너네끼리 그때도 얘기를 너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아, 너네끼리 네. 얘기할 때도 우리 뭐 연습실 같은 거 있고 저기 하면은 네, 어? 네, 네. 좋지 않을까요 모여서? 네 제가 연습실도 하자고 했었는데 뭐 아직 오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제가 주눅이 들더라고. 두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리더로서 네 좀 쫄았어요. 네. 야, 내가 뭐 사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작물을 키우려고 이렇게 어? 물도 주고 뭐 비료도 주고 뭐 이렇게 이거 주는데 그럼 알아서 쑥쑥 커야 될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쨌건 1차적으로 좀 너네한테 네. 크라고 물도 뿌리고 어? 네. 나름대로 했어. 그럼 너네 이제 쑥쑥 커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뭔가 받아 처먹는 느낌만 있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유선이는 들어와 있거든요.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항상 대답을 안 해요. 유선이는 나, 지금 나중에 어. 만나서 어. 얘기하자 이러고 그냥 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 지금 마우스 소리 때문에 방해될까 봐 꺼놓은 거예요. 이게 서로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섯 명 이제 있는데 뭐 다섯 명 중에서 그 어떤 한 인원이나 어 이렇게 너네 의욕을 뭐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속에 있는 얘기를 좀 그때 했었어야 됐었나?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왜냐면 그때는 일단 어쨌건 뭐 박완규 형님 이제 가시고 나서 방송을 잘 마무리했다는 마음으로 좋게 좋은 얘기들만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그런 좋은 얘기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살갗에 와닿는 실리를 찾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야 됐다고 본다. 오늘 이렇게 와서 모여가지고 조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제 좀 대화가 통하는 것 같네. 난 처음으로 통한다는 생각이 좀 든다. 제가 네, 아, 끌고 가고 싶었는데 너무 큰 저보다 큰 체급이 큰 친구들이라서 그런 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사실. 네. 어 같이 욕 먹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 같이 욕 먹는 거야. 오늘 철구 방송 안 봤었잖아. 유선이는 뭐 봤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저 다른 또 이렇게 너네랑 경쟁시키고 해가지고 멤버 교체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게 기존 멤버들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 나도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네. 네.
뉴다가 들어와가지고 다섯 명을 이렇게 지도를 다섯 명을 새로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뉴다 팀 코트 팀 해가지고 가는데 와 난 사실 너네랑 같이 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노래 사실 가사 모드였던 것도 그랬었고 어 그러니까 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게 할지 안 할지 몰라 여러분들. 근데 어 도준이도 어서 오고. 어, 예, 안녕하세요. 택시인데 혹시 좀 잡으면 많이 들리나요? 아, 예, 많이 안 들려. 괜찮아, 괜찮아. 네. 아 이게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엔터판 이전에 스타판이 있었잖아요. 스타판 되게 오래 갔잖아요. 크루즈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판에 보면은 수장들이 해주는 것도 있는데 아래서 좀 똥을 좀 싸줘야 되거든요. 그치. 그렇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데 모임이 안 돼. 뭐 대화를 하면 일단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튀어나와. 일단 카톡도 안 봐. 대화도 안 해.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 이거를. 성광님이랑 답답해서 뒤질 뻔했어요. 진짜로. 전화를 하지 그러면. 왜 전화는 못해? 근데 전화를 하고 도준이가 이끌만한 그런 애들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한데 내가 너무 나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도준이 맞아요. 양면이야 양면. 네. 도준이 같은 경우는 어쨌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의욕적으로 뭐라도 냈어. 사실 전마는 지금 뭐 이렇게 조겐터 내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입장도 아니고 어쨌건 매니저인데 매니저로서 어쨌건 네. 보조를 해주려고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어. 일단 유진이는 그 얘기를 유진이가 먼저 꺼내야 되는 부분이야. 유진이도 근데 유진이도 뭐 이사 때문에 그랬잖아. 네. 담비야 할머니 댁 넘어왔어. 잠깐만 기코 못 들어왔습니다. 네. 유유 죄송합니다. 유. 니네도 들리지 전자녀 내 때 그 전자녀 소리. 네네네 봤어. 그래. 약간 도준이 마음도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뜨뜨미지근하게 나오고 막 부정적이게 하니까 이제 전화하는 것도 좀 내가 오버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못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너무 나대는 것처럼 보일까 이렇게 하면 네. 안 되고 오히려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이게 수장이 이제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생기고 흔들리고 그래버리면 안 되잖아. 유선이는 아직 롤 끝나면 좀 걸리나 봐요. 이 시간에 롤 하는 게 죄는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도 갑자기 뒤집고 이렇게 니네 모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도 오늘 철거 방송에서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난 사실 좆됐다 싶어. 너네를 데리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끼리도 지금 신뢰가 안 생겨버리는 거야. 다슬이었죠. 여보세요, 다슬아. 가수 불러다가 컨텐츠도 해줬는데 쟤들끼리는 하는 게 없노? 그 말이야, 그 말. 제가 이번에 그 일요일 날에 녹음실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흐지부지 되니까 이게 일단, 뭐, 이게 커졌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보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바로 안 구해지더라고요. 이 녹음실이라는 곳이. 전날이랑 예약이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하라고 해야 하게 되는 애들이네. 하라고 해야 정확하게. 야, 니네 언제, 6카운트식으로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해 라고 아예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만큼의 수동적인 애들이네. 같이 모여서 방송하라니까는 뭐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뭐 노래 연습을 하라고. 아니 노래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모여서 방송을 하면 그래도 어쨌건 조겐터 팬들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몰입감이라도 조금 있어지고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솔직하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조꾸랑 나랑 둘이서 야간에 존나 털고 해가지고 만든 거야.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모여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밥만 먹어도 막말로. 근데 모여야 돼. 뭐라도 해봐야지. 그럼.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이게 지금. 더 궁금한 게 혹시 이런 거를 모여서 뭐 하자 이걸 제가 혹시 다 해. 그러니까 리더가 다 하는 게 맞나요? 아니지. 의견을 내야 되니까. 그게 짜잖아. 그게 뭐냐면 그냥
리더가 나는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니네 아이디어 있어? 물어봐. 물어보고 딱히 아이디어가 안 나와. 그리고 네. 다들 수동적이야. 그러면 처음에는 너가 끌고 가주는 게 맞지. 유진아. 너 그날 이후로 기죽어가지고 리엘이 2400다리, 유진이 500다리, 점점 무너지고 348다리까지 가고 나서 유진이 너 뭐 안습하겠지 하고 방송 꺼버리는 거? 그거 무책임한 거야, 유진아. 무책임한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다리 수가 뭐가 중요해, 막말로. 리엘이가 그리고 2400다리 찍은 거? 그거 철거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긁어준 거, 걔네들 똥꾸녕 긁어준 거 때문에 리에리 방으로 다들 쏠렸던 그냥 하나의 허상이었던 거야. 맞습니다. 그거 알지 않니? 왜 그렇게 소극적이야? 너가 학고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리더 자리를 줬으면 해줘야지. 난 그걸 바라고 너한테 하라고 했던 건데. 어 누구 왔는 누구 왔는데? 어 다슬이도 네, 어서 다슬이다. 오고. 어.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다슬이 어서 오고. 일단은 그 내가 이제 얘기를 제발 롤 좀 쳐 끄고 같이 이야기 좀 해라. 사회생활 못 해본 거 티내냐? 기누다였으면 뒤집고 없고 난리도 아니었다. 아 근데 롤이 좀 이제 롤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 나랑 얘기하고 있을 때 큐를 돌린 게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어 저기 하는 걸로 할게. 근데 사실 생각이 있으면 롤 끄겠지. 생각이 있으면 이제 롤을 끄겠지.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더 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년아 끄고 빨리 와 라고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하는 거라서. 그래 그래. 야 리엘이는 뭐하냐? 접속만 해 있고? 전만은? 아 롤 아직 하고 있나봐요. 와 씨발 진짜. 아 그래 일단은 다슬아 다슬이도 좀 저 뭐야 뭐 자다 왔니? 저 그 수면제 먹고 누워 있었어요. 아 잠을 자려면 수면제를 먹어야 되니? 아 네 네. 에반데 뭐 마음에 저기가 있어? 뭐 그 뭐 그 뭐 뭐 그런 게 있어서 아니면 잠을 잘 원래 못 자는 타입이야? 어, 네 저 우울증 이런 거 있어서. 아 그래?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이게 원래 밝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어. 마음을 두드리면 구슬픈 소리가 난대잖아. 다슬이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래. 그래. 다슬아, 근데 너무 약에만 의존하고 그러면 사실 안 좋은 거고. 나는 이제 뭐 자는 시간이 원래 이 시간에, 이 시간대 자는 거야? 아, 네, 네. 어, 리엘이도 왔네. 그, 일단 너네 대충 모였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왜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도준이가 일요일 날 녹음실 잡아놓고 너네한테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 날 뭐 저기 하니까 그때 좀 모여서 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 오늘 다들 오늘 철구 방송한 거 봤어요? 다슬이는? 어 조금 보긴 했어요. 아 조금 봤었다. 네네. 지금 이 멤버가 아예 와야 될 것 같기도 해. 우리 술 먹을 때 좋았잖니 다들. 네네. 뭐냐면은 마음에 안 들고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야. 몰입감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혹시 네. 다른 엔터에서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방송을 혹시라도 본 적은 있어? 네, 뭐 밥도 네. 먹고 그러던데요. 그치? 네. 그럼 그걸 해야 될 거 아니까. 내 말은 난 그걸 했어야 됐다고 보거든. 어? 맞아요. 근데 이게 주말 어 도준이 얘기해봐. 초반부에 좀 이렇게 모이는 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일단 지금 뭐가 안 되는데 초반부에 좀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케미 같은 것도 보여주고 아니면 뭐 해가지고 나중에 약간 뭐 방송적으로 뭐 그냥 디코에서 편하게 모이든 해보라도 지금은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했어야 된다라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거저거 좀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모였는데 뭔가 저 그런 게 없다 발전이 없다. 아니 난 솔직히 그래 생각해. 이게 조겐터 이름 안 붙이고 너네끼리 같이 방송 켜가지고 단체로 방송하면은 이거 뭐 한 뭐. 200달이 나올라나? 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 사실. 어? 어 맞아요. 네. 근데 어쨌건 모여가지고 조겐터 붙여놓고 방송 시간도 뭐 3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꼭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난 내가 봤을 때는 내 머리로 때려 봤을 때는 1200다리에서 한 1500다리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지금 나는 나라고 해도 조겐터에 별풍선 쏘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 낙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다들 방송 잘 되고 싶고 별풍선도 많이 받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해갖고 왔잖아. 누가 쏘고 싶겠어? 안 쏘고 싶지. 몰입이 안 되는데 스토리도 없는데 다들 이렇게 철구가 모이자고 해가지고 어쨌건 철구가 만든 판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다들 수동적인 멤버들인데 이건 누굴 탓할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경각심을 못 갖고 있다는 게 난 제일 크다고 보거든. 아니 내가 그날 술 먹고 술 먹어야 되나 얘기했잖아. 자꾸 녹음기 돌려서 미안하지만 이 기점으로 이거 물꼬를 틔우고 너네끼리 이제 방송을 해야 된다고. 월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었어 다들. 그 씨발 좀 다들 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에? 얘기들 좀 해봐! 아, 안녕하세요. 리엘이 어서 오고. 롤 끝났니? 예. 얘기 좀 들었지? 대충 상황 어떤지 알겠지? 너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봐봐. 봉고차도 사고. 그런 기획들이 있는데 너네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팀장, 다른 팀원들 해가지고 우리끼리 경연시킨대잖아. 나 너네 자신이 없어. 어쨌건 오디션으로 뽑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할 생각이 있었으면 쭉 계속 같이 갈 거라면 그런 다음 플랜이 있기 전에 너네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좀 이렇게 했어야죠. 에? 모여서 뭘 해요? 아 뭐 6카운칙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수 없잖아요. 방송을 하란 말이다, 방송을. 아, 리엘이는 혹시 다른 크루, 다른 이 저 멤버들끼리 하는 방송 봤어요? 네. 못 봤죠? 봤어요. 봤지? 그런 네. 단합력을 보면 아 우리도 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느끼지 않아? 근데 리엘이는 우리끼리 모였을 때 한 5천 달인 돼야지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환장을 하겠다. 환장을. 근데 저번에 1700달이 나왔다고 이게 낙수가 맞냐고 이러면서 싫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무 스토리도 없는데 5천 달이 어떻게 나와? 아 잠깐만. 아 이제 너무 좀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야 5천 달이 이게 그럼 5천 달이가 아까 차려져 있는 밥상 차려져 있는 무 그 저기에서만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너 완전 아리엘 완전 고급 인력이네. 야 어떻게 리엘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 그런 내용으로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어? 아니요. 그럼 뭐야? 디코에서 얘기했습니다. 디코에서. 디코에서? 우리끼리 모였을 때 네, 5천 달이 좀 돼야 된다고? 네. 그럼 그 노력은 누가 만들어줘야 돼? 5천 달이는 5천 달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철구가 이제 좌표 찍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게끔 돼야 된다? 솔직하게 말해봐. 저요? 어. 아, 5천 달이가 되면 좋지만 시청자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시청자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그 시청자가 많이 보게끔 하려면은 그 비중이 우리 입장은 그렇거든? 박한규님 섭외해서 너네가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해볼 수 있겠어? 물론 다들 노래에다 어떤 비중을 둔 사람들이 다 아니겠지만 유진이 빼고는 그래도 그런 기회들이 있고 어? 오디션으로 했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오디션을 보려고 했었을 거야. 음악 BJ들도 되게 간절한 애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5천 달이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그 얘기를 디코에서 했다는 게 난 굉장히 좀 리엘이한테 좀 실망스럽네. 리엘이는 진짜 아직도 그냥 방송 접으면 그만이야 하고 이렇게 약간 좀 근데 사실 그거 기억이 안 나요. 잘 그 말 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모였을 때 1700달이었는데 이게 뭐냐? 우리 나름 조겐터인데 어떻게 1700명밖에 안 보냐? 어? 방송할 맛이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면 너는 1000명이 적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야, 조겐터를 달았는데 천명은 천다리는 적다라고 이제 너가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거는 기억나. 자 이게 그냥 모든 게 이게 갖추어진 시스템에서 뽑아서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는 진짜 너무 그 기만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어 진지빨고 난 리에리가 약간 컨셉인 줄 알았는데 지올로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모인 취지가 뭔가요? 선생님? 모인 취지는 월요일 날 뭐 이렇게 도준이가 저 일요일 날 모여서 하기로 했다며 좀 하자고 이렇게 이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너네끼리 이렇게 좀 모여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갑자기 내가 들고 일어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철구 방송 보다 보니까 어? 이게 방향이 틀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자리를 만들어주고 나는 그때 술 먹방 때 이게 됐다고 보거든? 세 번 만났잖아 우리가. 그 정도면 우리도 이제 얼굴 익히고 다들 이제 말 편하게 하고 그렇게 됐잖아. 그럼 너네끼리 이제 모이는 데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해주고 참여를 해주고 성실하게 좀 그렇게 해줬었어야 되다 난 보는데. 어 유진이가 그러면, 그 역할을 맡았고 좀 그 월요일날 한다는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월요일날 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그 조겐터끼리 다 모여서 멤버들끼리 모여서 방송을 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크루 아, 방송을 봤다며 다른 크루 멤버들이 하는 걸 봤다며 거기 남순이가 거기서 다 우쭈쭈 해주고 남순이가 다 이렇게 해주고 하던 아니면 뭐 봉준이가 다 그렇게 해주던 아니었잖아. 멤버들끼리 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잖아. 걔네들도 5,000명 찍는 거 봤어? 네, 쌤, 전 그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 친구들은 트레이너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그런 방송을 하던데. 어. 저희도 그런 게 좀 그런 게 몇 번 있었으면 저희끼리 좀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야 그럼 우리끼리라도 연습하자. 약간 이런 게 됐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뭐 노래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단체곡으로. 네, 그런 콘텐츠를 시작으로 이제 약간. 물고가 트여서 애들이 방송을 했는데 멤버들끼리 하는 방송을 바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거기 그 안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져야지. 그래서 나도 어쨌건 지금 나도 원래 내일 모여야 되는데 내일 모이기 전에 내가 너무 답답해서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불러낸 거잖아. 그리고 네. 다들 이제 집들이 멀고 또 유진이는 또 이사 문제도 있고 또 담비는 뭐 할머니 집에 가 있고 이러니까 모일 수 있는 인원들끼리 일단 온라인에서 모여서 좀 얘기를 하자. 다들 무슨 생각이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냐 궁금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해야지. 그럼 유진이는 그러면은 역할이 뭐야? 저는 이제 선생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를 저한테 위임해서 너가 그래도 노래 오래 했으니까 너가 좀 애들을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살짝 저의 위치에 대해서 헷갈렸어요. 내가 멤버인가? 아니면 나는 선생님인가? 아니 술 먹방 끝나고 생각을 했어요. 너희끼리 뭉치라고 분명 말했잖아 코영이. 저 질문이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저희끼리 뭉친 방송을 이번 주에 한번 했잖아요. 아, 술 먹는 방송? 어. 네. 예. 네. 그거 이후로 더 이제 만나서 연습실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방송도 생각 중이었어요. 생각만 했지 아무도 그걸 실천하지 않았었잖아. 위에서 오다 떨어지기 전까지 너네끼리 뭉칠 일이 있었을까? 나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연습할 곡이 딱 정해지면은 했었을 것 같은데. 만들어진 지 지금 한 일주일 살짝 됐나요? 일주일 살짝 넘었는데. 도준이가 일요일 날 이렇게 그리고 너네끼리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나를 불러도 되잖아.
우리 일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 단체 곡 정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 내가 안 가겠니?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잖아. 단톡방에 안 계셔서 못하죠. 난 디코에 항상 들어와 있다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처음 듣는데? 난 디코로 소통하고 너네가 방송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디코도 만든 거지. 방송할 때 써야 되니까. 그렇잖아. 아니? 그러면은 이게 나는, 저희끼리 그러니까 나는 네. 내가 말하는 거가 어쨌건 그거야. 지금 이게 만족감이 없고 기대감이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갖춰지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섯 명 그리고 이제 근데 말은 새로운 위에서 뼈대 정도는 잡아달란 소리인 듯. 위에서 뼈대 정도는 잡아달란 얘기야. 뭐 이런 뭐 얘기야? 할 그러니까 거를 좀 알려달라. 네. 뭐 무세라핌 같은 경우에도 딱 연습 곡이 정해져 있으니까 애들끼리 모여서 뭐 연습 끝나고 밥을 먹는 것까지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데 저희는 곡이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야 너네끼리 뭐 모여서 해봐 이러니까 할게 술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왜냐면 안 디코에 항상 친하니까 들어와 또 있다고 공영 방송에 계속 또 말한 그때도 술 책임점과 하지 말고 먹었고 인정할 건 허무다. 그랬었죠. 네. 곡을 하나 정해주시면 선생님이 그러면은 저희끼리 이렇게 연습해서 검사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엥? 엥? 지코였으면 바로 술병 날라갔다. 제가 철구 안 봤네. 뭐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 얘기하라 그랬는데 단체곡을 정해주라. 단체곡을 정하고 뭐든지 좀 이렇게 여러분들 다섯 명이랑 아랫속에 이름 이렇게 달고 팬들 공유하면서 사실상 본인들 방송국 홍보할 기회 주는 건데 100달이건 5000달이건 그건 본인들 노력의 영역인데 왜 간절함이 없어? 말 잘하시네요, 쿠뱅뱅님. 내 말이 말이다. 그래. 저 말이 맞지. 어? 아니, 다들 자아가 있잖아. 네. 다들 자아가 있잖아. 어떻게 선생님 흘러가는지는 아직도 알고 그러나? 있을 테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경연이 있고 다른 크루랑 이런 경연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곡을 좀 연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네끼리 단톡에서 그런 얘기라도 해봤어? 이런 곡 저런 거뭐 얘기 해본 적 있어? 확정되면은 모여서 같이 얘기하자고 했어요. 같이 연습하자고 했어요. 아이고 울리는 거. 아 뭐야? 호준이 담비 들어왔나 보다. 담비. 도준이야 도준이. 도준. 모이게 되면은 곡이 정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희끼리도 이제 연습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서로 약간 그런 입장 차이는 있네. 진짜 공주나 뭐냐? 공주니였으면 지금 애들 상태로 말 대꾸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거면 진짜 죽었다 사회생활 못 해본 거 진짜 티내네 코트 형이 착하니까 그런가. 사실 저도 아니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말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각자 입장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어쨌건 이제 우리는 너네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방까지였던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모여가지고 연습도 좀 하고 그 역할을 도준이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지근한 반응이 나왔었고 그것도 일단 1차적으로 난 내가 듣기에는 너무 가관 의욕이 교재는 없어 뭐가 보이고. 정해졌냐? 가사도 모르드만 키읔. 도준 오빠가 얘기했을 때 아무도 답장을 안 해서 제가 저 혼자 답장을 했거든요. 단톡방에서. 아, 나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일요일 날 모여서 같이 연습하자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도준 오빠가 말을 했는데 이 와중에 누구 지금 뭘 아무도 휘둘린다? 답장을 안 해서 아 월요일 날 그럼 확정되면 일요일에 같이 모여서 연습하자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긴 했어요. 그냥 리더십의 부재임. 서로서로 책임 떠넘기고 누군가가 이끌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 코트야 아, 나와도 다 방송에 들어왔는데. 나올 시간 됐네. 담비 와서. 담비 와서. 아, 네네. 오야붕들이 도준이 개같이 다루니까 애새끼들도 도준이 무시하잖아.
도준이가 맡아서 해라. 맡아서 해라. 아, 그게 맞겠다. 그게 맞겠다. 그리고 내가 그리고 필요하면은 내가 필요하면은 불러.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아, 목소리 들리시네. 어, 들려 들려. 아, 들려, 들려. 아 예. 그, 어, 어. 저는 좋아요. 사실 저한테 그거 주면 제가 다 단체곡으로 WS 지원업 이거 이런 것도 있잖아. 있잖아. 어. 그러니까 곡을 정하는 거는 각자 개인적으로 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자아는 나아야지.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고 어, 요거 괜찮겠네. 요거 괜찮겠네. 사실 이번에 짜준 거는 다 해 준 거잖아. 내가 롤리나이 정하고 롤리나이 파트 정해 갖고 하는 것도. 근데 가사도 안 외워 갖고 왔었으니 그때 굉장히 좀 민망했었고. 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도준이가 도준이랑 도준이랑 유진이를 필두로 같이 계획을 짜서 이러이러한 방송 해보는 거 어떨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좀 의욕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선생님도 다 참여하시나요? 아, 부르면 가지. 내가 왜 안 가나? 에? 아, 좋습니다. 야, 열심히들 좀 해보자. 이게 뭐냐. 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호락호락하게 안 할 거야. 네. 어, 그리고 리뷰가 하자면 토달지 말고 해라. 좀 핑계가면 너. 어, 그 중간에 짜치는 애들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해. 그땐 내가 진짜 걔 쌍욕 박아줄게. 어. 저희 언제 모이나요? 아, 언제든지 모이면 되지. 어? 모이는 게 뭐가 걱정이냐? 아, 네.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래. 키욱키욱 조겐터가 아니라 유치원이노 코트오니까 고분 한 척 없어지면 바뀌는 게 뭐가 있겠노. 알겠어. 일단 플랜 네. 기본적으로 짜달라 그랬으니까 네. 하고 싶은 단체곡 아프리카 TV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을 때 굉장히 뭐 유동률도 많이 보고 있을 때 조겐터만의 어? 어떤 그런 저 굉장히 보고 싶은 진짜 그런 무대를 어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그 노래를 정하는 거는 도준이랑 유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다 같이 짜 그냥 둘만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어 나는 이 노래 괜찮은 것 같아 이 노래 괜찮은 것 같아 해가지고 그렇게 짜서 해. 걸그룹 노래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굳이 노래에 극한될 필요도 없어. 진짜 무대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은 어 노래도 부르고 간단한 뭐 율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파생돼가지고 어 뭐 붙여줄 수도 있는 거고. 각자 한 명씩 좋은 아이디어 생각하라고 안무를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아, 저희도 그럼 춤을 혹시 배울 수도 있나요? 아 그럼. 어... 가능하지 가능하지. 어. 춤 선생님 뭐 섭외하면 무진하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또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시골 가가지고 우리끼리 뭐 소뚜껑 삼겹살 처먹는다고 우리끼리 뭐 그게 되겠냐? 난 아니라고 봐. 다른 애들은 콘서트든 앨범 녹음이든 큰 목표 잡고 하는 게 있는데 아직 그게 없어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냥 고도준 말고는 할 생각이 없노. 그러니까 약간 다들 한량 느낌으로 지금 있는 게 굉장히 좀 강한데 아무튼 뭐 의견이 나왔을 때 더 나은 플랜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짜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뭐 부정을 퍼뜨리거나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의욕 상실하게 하는 그런 멘트들은 다들 하지 말고 기왕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얻어가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그래야지. 부르면 가긴 하는데 점점쯤에 공지해달라고 하긴 함 키우키. 맞지?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좀 나도 단톡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네. 서로 그럼 이런... 그냥 저희끼리 좀 좋아하는 노래 아무거나 정해서 그냥 열심히 아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 네, 네, 네. 그렇게라도 해야지. 나 일단 이 상황을 가지고 이걸 이제 토대로 나도 이제 그 조코랑 통화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약간 그리고 네. 서로 얘기할 때 약간 겐톡보다는 단톡에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네. 그래요. 단톡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항상 디코는 상시 방송할 때 예, 네. 저기 해놓고 이제 내일 결국 도준이 체급이 낮으니까 누가 따르겠노? 어 내일 철구가 올 테니까 내일 철구 오면은 그때 나이가 몇인데 입국 따타냐? 어 그때 저 지금처럼 이 점호할 거야. 어
그때 개인 저 생각했던 것들 막 얘기하고 뭔가 좀 의욕적으로 내일 보여줬으면 한다. 이거 의욕적으로 네,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은 얻어가는 거 일도 없어. 저희 월요일에 대결은 어떻게 확정된 건가요? 혹시? 아 그거 좀 지금 그러니까 네. 리빌딩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답이 없다고 느꼈나 봐. 그래서 화요일에는 뭐 있나요? 2군처럼 그러니까 들어봐봐. 2군처럼 새로운 네. 팀장, 새로운 멤버 5명. 그래갖고 우리끼리 막 경합 붙여갖고 막 떨어뜨리고 이런 서바이벌을 하려고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리빌딩 하려는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저 이번에 금요일날 목요일이었나? 아 금요일이었나? 그렇게 방송 잘 해놓고 나서 그 딱 그 기억만 가지고 이제 바로 여기서 퇴출되거나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맞아요. 또 오디션 본다고 네. 또 욕 존나 처먹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 기왕 이렇게 짜진 거. 우리 멤버들끼리 잘 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유종의 그래. 일을 거뒀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서로 간에 입장 차이는 좀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기 하고 리엘이도 뭐 따리수 막 이런 거에 너무 저기 하면 안 되고 굉장히 경솔한 거야. 뭐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아무도 안 하고. 뭔 말인지 알지? 네. 몇 명이 보건 지금 이게 뭐 아니 500명에서 800명 되고 800명에 1000명 되고 1000명에 1200 되고 1200에 1800 되고 계속 올리는 거야 시청자 수는.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저 들어가고 내일 그 공지 뜨면은 내가 미리 연락해갖고 몇 시에 모이는지 여기다가 내가 저기 해줄게. 단톡에다가 내 얘기해줄게. 네. 네, 미리 주세요. 그래, 그래. 아무튼 저 뭐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쉽지 않네 이게 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네. 큰 고생이 많네. 유선이는 게임 끝났는데 결국 한마디도 안 하네 애유. 유선이 아니 내 얘기를 듣고 있어도 얘네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방송감이 다들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씨 말 뭐야 이씨 나 몰라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도 난 이해가 가고 사실 이제 족구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런 거예요. 예. 비슷한 실력대, 비슷한 실력대로 해가지고 2군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기뉴다가 운영한다고 한다고 치면은 난 사실 지금 멤버는 너무 자신이 없고 그래요.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쟁이 일어나기 전에 잘하는 모습 보여서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지금 쟤네들 입장 이해 가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년들을 봤나 아이 개 같은 년들 재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 각자의 시선이 있겠죠. 처음에 멤버 자체는 신선했는데 그 이후에 지들이 보여준 거는 더 없고 낙수만 바램. 아 너무 그렇게 막 낙수만 바라는 예 후레 쌍년들로만 이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오늘 방향을 잡아줬으니까 이제 오늘 낮 저녁 점호 때 예 뭔가 얘가 걔가 사갈바가지 존나 깨웠구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족구도 계속 낙수 말 꺼내니까 애들이 그게 쉬운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난 솔직히 막 그런 생각해. 그 나 솔직히 스타 판을 몰라요. 스타 대학을 안 봤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돌아가는 그 어그로와 판에 약간 솔직히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때 그게 너무 달달했었나 봐.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 네, 내가 뭘 원하는지는 오늘 알겠더라고. 뭔가 다른 방송을 봤는데 그 안에서 어쨌건 이 크루 내에서 스토리가 있어야 있고 그래야 몰입도가 생기는 건데 스토리가 1도 없으니 뭐 억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계속 서로 부대끼고 그래야 스토리가 나와요. 네. 야 너는 애들한테 정만이 주지 마라 천애래 천애고 키웃키웃 그래야 될 것 같아. 이 또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형님 파이팅입니다. 젤리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봤어요. 저도 이제 다른 방송 봤어서 갖고 이제 알겠더라고요. 뭔 이거 내부에서 스토리가 있어야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힘내자 형같지만 응원할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들이랑 얘기 다 끝났는데 제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막 공감해가면서 애들 또 나쁘게 몰아가는 거는 안 할게요. 여기서 딱 그 얘기는 딱 끝내는 걸로 하고 내일 왜냐면 쟤들도 이제 뭐 나름대로 속에 불만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내가 방송에서 휘발년들이니 개같은 년들이니 해버리면은 쟤네들도 저를 그렇게 막 썩 예 그렇게 못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여서 좀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코이스도 일단 얘기 다 끝냈으니까 예 뭔 자꾸 스토리 타령이야. 수장부터 방송 2시간 이상도 안 하는데 이빨 오늘도 점호한다는 입벌구에 구라 좀 치지 마라 해. 맞아요. 에이. 그 말도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끝내고 나니까 배가 고프네요. 밥 먹어야겠네요. 옛날이었으면 멤버 아무도 안 나서면 혼자 나서서 그 억으로 혼자 다 받아먹고 본인 방송 성장시킬 텐데. 그건 그래. 형이 수장도 아니고 왜 자꾸 형이 다 하고 있나 좀 안쓰러워. 모르겠어. 이런 거를 오늘은 집밥 어떠신가요? 에, 주영아! 오빠 배고파. 배고파? 닭볶음탕 어때? 닭볶음탕? 응. 닭볶음탕 좋지. 닭볶음탕 좋지. 닭볶음탕 좋아요. 키우키우
큐큐큐큐큐큐 언제나 봐도 호탕하니 재민호 큐큐큐큐큐큐큐 감사합니다. 아, 저 지금도 감기 걸려 있어 갖고 내일 오전에 병원 갔다가 진짜 예 혈관 주사 야무지게 맞아야겠네. 와 하루 쉬었는데도 이게 독감이 안 떨어지네요. 개 같은 거. 예. 계속 안 낫고 있어 지금 힘들어 사실. 머리도 지금 계속 어지럽고 어지럽다기보다 머리 두통 있고 거기 이제 좀 막 열도 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숨 막히죠. 전마들 보면은 저도 숨 막혀요. 예. 대충 일단 방향을 좀 잡아 놓을게요 제가.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주영아. 들어가는 거 아닌데? 아 이건 누구 잘못 같아 너가 봤을 때는?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 애초에 이게 다른 소속사? 뭐라 하지? 다른 엔터들은 그때 주영 개인한테 추천해줬던 약 그대로 형도 먹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위해서 자기의 뭔가 온 신경을 쏟기 위한 사람들이 오디션처럼 뭔가 지원의 형태였잖아. 근데 이거는 철구님이 그린 그림대로 이제 오케이 한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좀 거기서부터 글렀다. 그런 생각이 들어. 오디션으로 뽑지 않은 게 글렀다? 왜냐면 애초에 이거에 내 시간을 다 쏟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시작을 하는 게 맞아. 엔터 자체가. 그치. 지금 시스템이 그렇잖아. 왜냐면 지금 우리가 쭉 방송 목록만 봐도 다 그 방제에 달고 어떤 연습 형태를 띄고 있어. 혼자든 둘이든 뭐 다 같이든. 근데 사실은 여기는 그냥 철구님이 전화해가지고 에 다슬님? 이러면서 혹시 하실래요? 이래가지고 온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하실래요? 하니까 네, 할 수 있지. 재밌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끝인 거야. 뭔가 여기서 내 시간을 다 쏟겠다? 이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 누구도 범인이다 라고 할 순 없지만 굳이 범인을 찾자 하면은 하실래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씨발 새끼네 그 새끼고. 역시 음방의 어마이또 어? 당신입니까 그저 고우트.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 좀 노래를 워낙에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 노래로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노래로 뭔가 보여주겠다도 아니고 정말로 그냥 자기 맘에 드는 사람 하실래요? 해가지고 한 거잖아. 키우 하실래요? 키우 100점.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다 입장이 이해돼. 이 참가자분들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근데 앞으로 끌고 갈 거잖아. 그랬을 때 결국 안 따라온 사람들은 나고 되는 거야. 그게 인방의 현실이야. 진짜 유지형 역시 보이질 않는다. 맞네. 그러니까 나도 이거 아까 애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심어주는데 의욕 심어주는데 이게 솔직히 정당성 부여가 안 되더라고. 영아 너 대갈공명이야. 조갠터 말고 그러니까 나도 얘기하면서 정당성이 부여가 안 돼. 애들한테 그것만 부여가 안 되더라고. 이게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런 식으로 시작됐던 게 아니라서. 형 큰 목표는 하나. 잡아줘야 될 것 같아. 공연하는 건지 녹음하는 건지 내부 경쟁만 하는 건지 컨셉이 없어서 혼란이야. 아, 씨발 나도 방송 쉬고 할 때 계속 족구랑 통화만 해 가지고 뭔 족스라이팅 당했나 보다. 그래서 둘이 통화하는 걸 난 솔직히 3자 입장에서 들었잖아. 둘이 되게 허황된 꿈을 꿔. 오디션으로 뽑았어도 이 멤버였어. 착하게 바빠. 범인 찾기 바쁜 거야. 근데 결국에 범인은 하실래요? 그냥 간절함이 없음 이거 하나면 갬방하거나 다른 크루에서 하자 하겠지 이 생각일 때. 주연기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버리는 하늘 달인 너. 근데 솔직히 조건이었다. 그 철구님이 바라시는 이분들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림도 난 이해가 가. 왜냐면 다른 크루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럽겠어. 어? 방치했다고 욕이나 먹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결국에는 애초에 하실래요? 해놓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범인을 찾자면 조쿠신데 코트형 냉정하게 생각해봐. 철구가 완규 형님 섭외한 거 말고 한 게 뭐임? 수장 사이야? 다 안 맞는다 이거지.
그래. 막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교본이 있고 뭔가 그걸 해야 되고 뭐 연습하고 그게 딱 있잖아. 근데 씨발 노래는 이거 진짜 존나 어렵네. 아니 춤도 그게 있잖아. 어? 여러분들. 어? 그냥 마치 철구부터 이발 방송 시간을 봐라. 지가 제일 의욕 없어. 뭘 자꾸 누구야 방송 보고 있냐? 솔방청에서 감이나 찾아라. 그러니까 마치 미래까지 안 그려놓고 형 그냥 다 같이 모였을 때 하고 싶은 사람은 남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나가라고 하자 그래야 뭐 시킬 명분이 생겨. 정주영 정신으로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지 머키킬. 노래는 좀 너무 애매한 일회용 재료야. 제3자로서 보는 입장 그랬다니. 다수장이 열심히 하는데 조겐터 시발 포인터인 줄. 설구부터 죄 5시간 방송하는데 뭔 노래 엔터고 적고 세판자라 키키에. 아니 할 생각들이 있으면 뭘 못해 족구 말도 맞아. 막말로 애들이 모여서 노래 연습 방송 킨다. 시끄러워서 안 봐. 정체성도 보라크루도 아니고 바지 사장계야. 일단 큰 틀은 잡아줘야 되는 건 맞음. 간절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자 키키의 코형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진짜 같네 다른 새끼들. 멤버 솔직히 신선하고 좋은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쟤들. 근데 주영이 시원하게 잘 쏘네. 주카콜라 타율 미쳤다. 내가 철구랑 둘이서 얘기하면서 형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뭐 말해봐. 그러니까 자꾸 들어주는 것도 문제였다. 주영이 투입시키자. 그게 제일 해. 컸던 것 같다. 내가 오빠 너무 우쭈쭈해. 내가 너무 우쭈쭈해? 어 그래서 옆에서 좀 살짝 역겨웠어. 맞아? 어 왜 그러지 싶었어. 아이돌도 아니고 댄스팀도 아니고 실력파도 아니고 보라팀도 아니고 다 애매해.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 뉴다랑 같이 해가지고 스타판 대박 냈던 그 철아대 그게 형 중요한 건 원일 컸구나. 있을 때마다 주영이 의견 꼭 듣고 해야 될 듯. 전마 참 똘똘하노. 내가 노래에 진심이라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 기뉴다가 빌드를 참 잘 짜가지고 흥하게 해줬던 그 맛을 다시 느끼고 싶어갖고 약간 그 자동사냥이라 그러냐? 그런 걸 좀 바라고 나를 불렀을 것 같네.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스타를 모르는데 네. 나는 철한데 그런 거 재밌었던 게 항상 들어가면 김유다 걔 씨발년이네 철구가 개새끼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 새끼가 개새끼야 생각해보니까 재밌었어. 화내는 컨텐츠 느낌이었어. 아 그리고 멤버 중에 진짜 좀 약간 감이 있고 감각 있고 진짜 좀 보라력 약간 좀 이런 게 있는 멤버가 한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하고 돌아갔겠다. 근데 나는 아파하고 어제 쉬고 아 씨발 그거를 내가 해야겠네. 그냥 족구랑 앉아서 외계인의 실체 이응지은 일만 해도 대박인데 작은 것보다 소소한 게 좋은 거지. 본인 실체도 없는 거에 이끌리지 말자. 그래 철구 입장에서 형은 맵팩이고 기뉴다는 매크로야.
아니 근데 너가 애들을 더 막대하고 쌍욕 박아야 그나마 볼만하지 볼 이유가 없다니까. 아이 난 못하겠어. 뭔가 어우 그 남자 새끼들이면 야 이 시발남들아 똑바로 해 이 병신 새끼들 하면서 욕을 존나 할 텐데 여자아이들이니까 막 다야 막대하기 힘들어. 어 그리고 쟤네들 다 약간 십선비잖아. 리엘이 빼고 욕하면은 아 근데 이렇게까지 욕할 일인가요? 막 이래버리면 어? 뭔가 너무 방송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이렇게 하기엔 좀 되게 애반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미친놈으로 몰릴 수 있지. 욕하는 것도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개쌍욕을 받는데 내가 봤을 때는 카페에 기플릭스 올려줄게 한번 컨펌만 해봐. 자꾸 내정픽이니까 더 힘들기도 하지. 한 다시 짜자. 그니까 차라리 아싸리 오디션 봐가지고 하는 거였으면 더 나았겠다는 얘기야. 무세라핌 콘서트 행사라는 큰 틀을 잡아준. 힐링 할 때는 여자들 욕 먹고 하루에 한 명씩 울어서 그게 스토리야. 철구 박완규 형님 노래 틀을 잡아준. 그게 끝남 애들이 어쩔지 모르는데 철구가 가려고 함. 제일 지웃 같은 건 코트 솔방 잘 보고 있던 코빡이들만 기분 착진 거지 요즘 키우키우. 철구는 민심이 다 돌아섰으면 방송 좀 오래 하면서 자기가 잡을 생각을 해야지. 코트 형 해줘 유다 형 해줘 혼자서 감이나 찾아 이발. 아니 애초에 실력 모자란 애들 키우겠다고 철구가 만든 건데 철구 기획해서 애들 노래 실력 키워야지 애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닌 거야. 철구가 날로 먹으려는 거지. 애초에 잘하는 애 뽑아서 연습하라고 하면 뭐 할 말도 없는데 못하는 애들 뽑아. 일단 여러분 밥 먹으면서 좀 더 나머지 얘기를 더 해보자. 애들한테 뭔가 그런 마인드만 자꾸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냥 토크 온 보둥이 잡듯이 애들 잡으라고. 와중에 죄송한데 휘뷰 하나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퀵뷰 드릴게요. 어 배고파. 이거 밥솥으로 밥하고 있어가지고 좀 10분? 그 중간에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철구도 계속 이렇게 애들 신경 쓸 수 있게끔 계속 푸시를 이렇게 해주고 보조 역할로. 근데 오늘 진짜 다행인 거는 형 그냥 하루에 일단 한 명 당분간은 계속 그러면 무조건 몰입감 조겐터에다가 힘을 쏟겠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 어 그러면은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5% 모여갖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네. 믿지 말라고? 야 그거 개소리야. 가축인데 철구 이번 주 5시간 했다. 그래서 소관사 협곡에서 뒹굴고 있냐? 그냥 주연계의를 특별 조교로 투입시키다 아니면 부부 트레이너로 하자. 그 앞이 보는 김유다 철기 중대 떠날 때까지 했음. 알겠어요. 네. 일만은 바 기다리는 10분도 간절히 기다리는데 보고 배워라.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애들 좀 봐줘. 철기 중대 패턴이랑 똑같아. 기누당한테 맡겨놓고 여행 갔잖아. 키우키우 철구 좀 있으면 일본 여행 가. 코트형 기누다가 철구 스트대학에서 어떻게 찢어졌는지 그것만 알면 사이즈 나옵니다. 팀원들 다 모여서 얘기하는데 롤 안 끄는 거부터 간절함이 없는 거임. 오디션이 아니니까 먼저 시작한 게 미든 말이 되냐 그게. 오늘의 먹방은
아. 근데 내가 또 여기서 한숨 쉬고 여러분들 얘기에 막 공감하고 그러면은 또 너무 소속감 없이 안에서 내부 분열 일으키려고 하는 족같은 종자로 볼 수도 있겠네. 약간 철구 쪽에 많이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철구 쪽에 좀 더 이렇게 붙어 있고 싶은 사람들은 나를 내가 여기서 한숨 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날 좋게 안 보겠네. 철구가 정신 차리는 게 답임. 철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아무도 안 믿음? 저 시옥상기업 강제로 방송 좀 하게 시켜야 됨. 해명 방송부터 당당하더니 애교등심. 이거 그냥 철구가 불러서 납수라도 주겠지 해서 온 것 같다. 그냥 나랑 안 가게 해줄 테니까 할 생각 없는 애들은 나가라고 해야 한다. 결론 족스라이팅 식에 걸려서 눈 뒤집힌 거 주면이 바로 깨워줌. 그러네. 박완규 불러다 놓고 애들한테 정신 나가련 키키키키. 생각 고맙습니다. 철구 방송 한번 잘 되면 똥꼬 빨아준 개돼지는 시청자임. 밥 소설이 감성 좋지 않아 여러분들? 쪼쪼 빨아요 걔네. 내가 봤을 때 정상수 합방에서 좀 가장 코디야 너무 걱정하지 타격을 좀 대학한테 철구 다 봤어서 크게 받았던 것 같아. 그때가 가장 큰 그 기점을 시작으로 뭔가 그래 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 아니 나 하지 말라 그랬어. 왜냐면 나랑 전기랑 정상수 형님이랑 같이 방송했을 때는 그나마 정상수 형님 약간 야생이 있을 때였어. 아이고, 고맙다. 야, 아직도 쓰고 있어. 예전에 모니터 선물 드렸어. 에일리언이요. 아유, 청기 고맙다. 똑같은 거 하나 또 사갖고 여기다 이렇게 위아래로 쓰고 있다. 고마워잉. 하지 말라. 왜냐면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분도 계시고 한데 여기저기 방송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얼마나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정상수 형님 예전에 뭐 뷰지를 잡아 째삐까 이런 얘기도 하고 엄청 입이 거칠었어. 그때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기에는 지금 정상수 형님은 여기저기 활동을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인드셋이 그때랑 다른 거지. 아무튼 이게 운이건 뭐건 자기의 캐릭터성으로 이만큼 올라왔는데 사람은 계속 달라지는 거지. 자기 이제 서는 곳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 보이는 법이거든. 난 사실 하지 말라 그랬었어. 말렸었어. 근데 그때 기점으로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하다. 다음 철구 방송 시간을 길게 잡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시옥상 기업 컨텐츠 없으면 이제 솔방도 안 한다잖아. 결국 조갠터도 성공 못함. 그냥 정상수 섭외에서 게스트한테 풀이 받으려고 안 해진 거지 뭐. 내일 합방하는 게스트 기본적인 모니터링조차도 안 하는 놈인데 뭘 바래. 그래요. 아무튼 저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쨌건 수장의 그좀 중심과 무게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게 뉴다를 데려와서 뉴다가 정말 뭐 그렇게 역사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된다면 뭐 좋겠지만 가야 할 길이 좀 멀구나.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내일 좀 근데 일찍 모이자고 그 얘기는 할게요. 낮에 좀 일찍 모여가지고 하자. 우리 방향성을 좀 잡자. 그러면 씨발 내가 얘기했잖아요. 뭔데? 아니 시골 가가지고 노인정에서 공연하자고. 아니 씨발 무세라핌은 뭐저 진짜로 그뭐뭐 앨범 뭐뭐뭐큰 어떤 대의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씨발 우리는 무슨 노인정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냐 스티커 그냥 가능한 애로 욕받이부터 만들어줘라. 등잔녀로 욕조하면서 놀게. 그 단적인 아주 그냥 아주 조그만 그냥 방송적인 그냥 하나의 유익거리 같은 걸로 이제 소모될 뿐이지 큰 대의를 인터넷 위해서 지금 학과에 우리가 하는 게 1년 넘게 아니잖아. 하면서 컨텐츠 걱정 없었는데 오랜만에 컨텐츠 하면서 하려니까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아, 그럼 뭐 애들 뭐 트로트 가르쳐? 그것도 이상해. 유다랑 통화할 때 철구 찐텐내는 거 봤지? 철구 무슨 12년 보냐? 쟤는 그냥 마인드가 욕먹으면 인정 안 하고 바로 남탓부터 생각하는 애인데 마인드부터 바꿔라 해라 스토리고 차시고. 아리엘 재방송이네 철구역 방송이네. 그니까 또 그렇게 되네. 올만에 케빈 연락해서 곡을 바꿔주겠습니다. 비글즈 때랑은 다른 게 비글즈 때는 다들 감각이 있고 다들 뭔가 이 보라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고 하니까 컨텐츠를 누가 얘기하면 거기서 다듬어갖고 이렇게 하고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전혀 안 되잖아. 다 남자잖아. 그래, 그래야겠다. 내일은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서로 같이 좀 조정을 해야지. 누가 다100% 뒤집어 쓰고 그런 건 없어. 애들도 잘못은 있어, 여러분들. 그건 있어. 그건 확실해. 애들도 잘못은 있어. 의욕적으로, 같이 방송도 하고 그랬어야지. 근데 어쨌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비글즈는 다들 베테랑들 뿐이라 소재 하나만 던져오 한 시간은 터는데 그런 건 바라면 안 돼. 그래, 집중한대잖아, 이제 조겐터에.
근데 애들이 개인 방송 더럽게 안 하더라. 맞아. 다들 3초 침묵은 방송사보다 이 말이 떠오르노. 어, 이게 크루 활동은 똑같아. 비글즈나 이거나. 근데 너무 안일하긴 해. 어. 왜냐면 비글즈는 어쨌건 컨텐츠 짜고 뭔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들 각자의 지분이 있잖아. 어, 한 명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머리를 거쳐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분이 있고 그런 그 공헌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려는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아리엘은 왜 방송을 안 하냐고. 방송에 진심이 아니냐고. 아, 할 방송 할 맛이 안 난대잖아. 어, 같이 할라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몇천 명은 봐야 되는데 조겐터를 달면은. 아리엘의 머리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어,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이게 수지타선이 안 맞다 이거지. 내가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그게 있는데. 어. 그거를 이제 키워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약간 나는 아쉽다는 거지. 비글즈랑 어케 비교한 후 거기는 평균적으로 7년 이상 방송한 사람들인데. 일단 밥을 먹을게요. 주영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밥 먹을 건데 남편 안 먹었다.